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칼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피자 좋아하잖아. 아, 그거 네가 좋아하지. 엄마는 칼국수 좋아해. 엄마 밀가루 싫어하잖아. 피자 정말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피자 먹자. 칼국수. 피자 먹자. 칼국수 야, 밀가루 몸에 안 좋아. 야, 피자도 밀가루거든. 다른 사람한테 도움 안 되고 쓸모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와서 그게 누구일까? 아기. 자, 언제 생겼는지 내가 엄마 할게. 안태가 돈이 없어. 아, 어디니 아빠가 돈을 못 벌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대답을 해. 돈이 없다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없다고 애처롭게 이러는데 엄마가 이게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이해를 안 해주네, 내 마음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이해 좀 해줘. 나도 힘들어. 이게, 너 이게 아들 새끼가 이해 준다니. 나도 힘들어. 너 초딩이야. 뭐가 힘들어? 네가 초딩이. 어? 초딩이 뭐 힘들어? 얘기해봐. 엄마만큼 힘들어? 엄마 힘든 거 하나도 모르겠어. 야,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 학교도 보내야 되고, 너 밥도 먹여야 돼. 나 용돈 줘. 용돈? 돈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지. 그래도 줘. 얘 이상하다, 그치? 아주 기본적인 게안 됐네, 자세 자체가. 내가 분명히 이해해달라고 하고, 세션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응. 정신 차려. 세션이야. 근데, 네가 올라오는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지, 그치? 뭐가 올라왔다고 생각해, 너 지금? 이거 올라와서.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자기가 해놓고도 지금 뭐 올라왔는지 모르네? 너 이해 안 해주잖아. 지금 내돈 없다고 하는데. 나도 힘들어. 용돈 좀 줘. 돈 없다는 사람한테. 염장질르니 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 지금 갑자기. 어? 그니까 내가 정말 엄청 고집부리는 가해자 올라온 거야. 그치? 이해 안 해주지, 지금? 그럼 좀 쉬운 걸 해볼까? 안태가 오늘 엄마가 가서 일해주고 돈 받았어.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지? 너무 잘했어. 이거 갖고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어? 응, 오케이. 피자 사 먹자. 피자 사 먹어? 너 피자 좋아? 엄마는 칼국수 좋은데. 칼국수 좋아? 응, 칼국수. 절대 주기 싫어. 그치? 너 지금. 칼국수. 솔직히 얘기해. 고집부리는 마음 올라와서 네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참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생각해봐. 고집이 올라와서 아까는 못 알아차리고 그냥 고집부려서 내가 이렇게 한 거고. 고집부리는 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걸 알고 꺾는 거랑 아예 모르고 참는 거랑 다르지. 근데 네가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분명히 고집이 많이 올라오고 반항도 올라왔을 텐데 싹 버린 거야. 그래서 요새 올라오는 거야. 네 얼굴이 벌써 이렇게 써 있어. 나 고집. 최고집. 이제까지 완태기가 한 번도 혜란님한테서 귀여운 애기랑 이랬거든? 근데 벌써 애가 이상해. 그게 고집이거든? 근데 너는 그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마음에서. 아니, 그게 올라오면 너는 벌써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어때? 고집 부려. 이해 안 해줘. 이 상태인 거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마음 올라오면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하나도 이해 안 해주는 거야. 그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고집돼 부리는 거거든. 너 고집이야, 지금. 다시 해봐. 칼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피자 좋아하잖아. 아, 그거 네가 좋아하지. 엄마는 칼국수 좋아해. 엄마 밀가루 싫어하잖아. 피자 정말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피자 먹자. 아이, 칼국수. 피자. 칼국수. 피자 먹자. 칼국수 그 먹자. 밀가루 몸에 안 좋아, 그거. 야, 피자도 밀가루거든? 피자도 밀가루거든? 피자가 영양가 더 높아. 야, 칼국수도 얼마나 영양가 높은 줄 알아? 고기 넣고 이렇게 육수해갖고. 칼국수는 그만 배 꺼져서 아는데 피자 먹어야지 배부르지. 든든하잖아. 야, 칼국수 먹고 좀 이따 간식 먹으면 되지. 간식? 응. 피자를 어떻게 간식으로 먹어? 자, 고집부린 마음 알겠어? 올라오지. 절대 해주기 싫어. 이 마음, 이거를 다 버리고 산 거야. 너무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아프니까 고집이 올라와도, 너 고집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아프고 힘든데 제가 고집을 버렸고 잘 이해가 안 가요. 고집을 버렸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 쓰고 그런 기억 있어? 없어요. 그게 이상하잖아. 애가 떼를 안 쓰면 너 학교에서 크레용이나 뭐 준비물 사오라고 할 때 집에 돈이 없었어. 엄마가 안 줬어. 너 어떻게 했어? 집이 어려우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게 고집이야. 고집이 뭐냐면 네 마음 이해 안 해줬잖아. 너 얼마나 달라고 하고 싶었어. 달라고 하고 싶은 완택이 마음 다 버리고 엄마 마음만 이해했잖아. 어? 너 이게 이타심이지? 근데 그 이타심도 고집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았어. 지 마음을 다 버리고. 걔가 불쌍하지? 완택이가? 어린애가? 어린애가 있잖아. 생각해봐. 어른이 어린애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린애가 어른 마음을 이해해. 철들어서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돈 없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 그리고 어차피 말해도 못 줄 것 같아. 그럼 거절당하면 아프기만 하니까 달라 소리를 안 해. 네가 그 달라 소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한테 달라 소리 안 하고 참고 산 사람은 몸에서 달라고 하는 에너지가 안 나와. 즉 집착이 안 나와. 그럼 네가 돈 벌고 할 때 되게 힘들어. 사랑받을 때 되게 힘들어. 자, 따라합니다. 엄마,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엄마,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계속해.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해. 지금 에너지 나가잖아. 네가 할 때마다 지금 봐. 뒷골 어때? 터지려고 그래. 그리고 여기 심장하고 너무 걔를 너무 많이 버렸어. 아프다고 그 말을 할 때 엄마가 가슴 아플 거 생각하면 미치겠어. 못 주면서 엄마가 가슴 아플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 우리 엄마가 못 주는 엄마를 보면 내가 엄마가 열등이지가 되잖아. 그럼 엄마가 그 열등이 아픔 자식한테 돈 못 주는 열등이 아픔 느낄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가슴 아파. 그래갖고 달라고 못해. 너 근데 해야 돼. 그래야 걔가 빨리. 엄마 돈 좀 주세요. 엄마 돈 좀 주세요. 엄마 돈 좀 주세요. 계속해봐. 돈 좀 주세요. 아유 서러워서 다 버렸어. 해봐. 엄마 돈 좀 주세요. 빼앗긴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빼앗긴 아픔이야. 아이는 잘 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돈을 줄 수 있든 못 주든 거지 거렁뱅이라도 당당하게 부모한테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뗐어야 돼. 못 받아도 상관없어. 그래야 그걸 요구하는 마음이 중요해. 마음 연습이거든. 달라고 했어야 이 에너지가 마음 에너지가 개발이 되고 커서도 누구한테 주세요 할 때 당당함이 나가고 받을 수가 있거든. 너는 그걸 전혀 못하고 다 줘야만 되는 에너지야. 다 뺏기는 구조야. 그러니까 세상에도 다 뺏기는 구조로 가는 거야. 이걸 인정해야 돼. 너무 못 주는 엄마의 아픔까지 네가 이해하려고 해. 어릴 때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가 달라고 해야 성인이 돼서 그걸 받아서 엄마를 주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달라고 안 하고 포기했어. 너의 권리를 빼앗긴 거야. 네가 빼앗은 거야. 완택이가 엄마한테 돈 주세요 하는 게 권리인데 그걸 빼앗은 거야. 해야 돼. 해봐. 엄마 돈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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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해. 빨리. 엄마 돈 좀 주세요. 있어. 다시. 얼른 해, 얼른. 여기 있어, 우리 애기. 아가, 네 탓 아니야. 달라고 하는 게 가해자고 죄인 같아. 엄마를 아프게 칼로 찌르는 것 같아. 엄마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막. 돈이 없는데. 자, 더 해. 에너지가 정말 미친 듯이 나가, 심장에서. 너무 아파. 여기 있어, 우리 애기. 얼마나 받고 싶었어? 엄마 돈 좀 주세요. 알았어. 아프지? 네가 달라고 하는 마음 올라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줬어. 그리고 달라고 하는 게 엄마에 대해서 가해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치? 아프게 해서, 열등이 아픔 느끼게 해서. 자, 혜란이 눈 보고. 엄마, 돈 좀 주세요. 엄마,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달라고 하는 마음이. 달라고 하는 마음이. 가해자라고. 가해자라고. 엄마를 아프게 한다고. 엄마를 아프게 한다고. 받고 싶은 마음을. 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 주는 가해자로 살아. 수치 주는 가해자로 살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두렵다고. 받고 싶은 마음이 두렵다고. 벌벌 떠는 약자를. 벌벌 떠는 약자를. 다 버려서. 다 버려서. 빼앗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빼앗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받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받고 싶은 완태기를. 받고 싶은 완태기를. 가해자라고. 가해자라고. 엄마를 아프게 한다고. 엄마를 아프게 한다고. 수치 주고. 수치 주고.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서럽게 하고. 서럽게 하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받고 싶은 완택이 마음을. 받고 싶은 완택이 마음을. 다 버려서. 다 버려서. 평생. 주고 살며. 주고 살며. 받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받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 주지 못할까봐. 주지 못할까봐.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받고 싶은 완택이가. 받고 싶은 완택이가. 바로 접니다. 받고 싶은 완태기를 인정해서. 받고 싶은 완태기를 인정해서. 받고 살겠습니다. 받고 살겠습니다. 받고 싶은 완태기 인정하려니까 너 고집 올라오잖아, 그치? 고집 올라와서 막 말도 하기 싫고 막 너무 아프지? 그 아픔 보는 두려움 올라오지? 그걸 못 쓴 거야. 너 사회생활 하면서는 달라 소리 하고 살아? 아예. 에너지가 정말 코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겠어. 여기서부터 다 빼빠로 민 것 같아. 그러면 있잖아, 뭐가 심각한 줄 알아?
영채님한테도 이 받고 싶은 마음을 주제요 이렇게 애기 마음으로 써야? 복을 주는데 네가 그걸 하나도 못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직 집착만 써. 가해자 집착만. 이 마음을 써야 되는데 마음을 안 쓰고 살기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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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쓰는 거야. 그거는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거든. 예쁜 애기 마음 아니거든. 애기 마음을 써야 돼요. 아픔을 느끼고. 근데 그걸 못 쓰고 이제까지 살기 쓴 거야. 집착살기만 쓰고 산 거야. 그러니까 집착살기로 번 돈은 집착살기 다 뺏기게 돼 있어 어차피. 그리고 불안해. 뺏길까 봐 늘 두렵지?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 그런 돈은 그래도 많이 갖지도 못해. 내 거라고 안 느끼니까. 자,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거지가 납니다. 거지가 납니다. 느껴져? 인정이 돼? 가질 자격 없는 가질 자격 없는 거지 마음으로 살면서 거지 마음으로 살면서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이 마음을 들키면 이 마음을 들키면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돈 많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돈 많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여자 앞에서 그치? 너 너무 무서워. 여자들이 싫어할까 봐. 다 빼앗긴 다 빼앗긴 거지 마음으로 살아 거지 마음으로 살아 빼앗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빼앗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뺏길까 봐 두려운 뺏길까 봐 두려운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거지 마음이 납니다. 거지 마음이 뺏고 싶은, 뺏고 싶은 거지 마음이 납니다. 거지 마음이 납니다. 거지 마음 인정돼? 인정되지? 엄마한테 주세요를 안 해서 거지 마음이 된 거야. 못 받았어도 엄마한테 주세요를 많이 하고 컸잖아? 잘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거지 아픔이 내려가면서 네가 왜 달라고 못하는데 너 돈 없구나 거지지? 이럴까 봐. 엄마 아빠한테도 굴욕감이 올라온 거야. 엄마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과 함께. 알아들어? 구걸 세션을 좀 해야 되겠어. 알겠지? 지금 나가서 시키면 할 수 있어? 여기 신도림역이나 뭐 시청역이나 가서 할 수 있겠어? 네. 진짜? 연습 안 해도 되겠어? 자 해봐 그럼 할 수 있나 보자. 연습 한번 하고 보낼래 또 오 용감해 간대. 자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어 뭐야 이거 멀쩡하게 양복입은 신사가 일을 해서 벌어. 이 참 요새 고질이 이렇게 뺀질뺀질하네. 응? 돈 좀 주세요. 아니 일을 해서 벌어야지 달라고 하면 어떡해. 돈 주면 일해서 벌게요. 자 어떤 마음을 넣어요? 돈 좀 주세요 할 때. 수치. 두려워. 거짓 마음 느끼면서 했어? 아 거짓 마음 느끼면서. 그렇지. 거짓 마음 느끼면서 다시.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거지구만 거지. 네. 거지지? 되게 거지가 이렇게 교만하게 느껴져. 너 교만하게 느껴지는데 상당히? 네 그러네. 그치? 네. 너 고집 부리는 거지네 이거. 그러네. 안 되겠어. 너 이거 청산 좀 하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뺀지만 맞아. 네. 한번 나가서 뺀지 맞아보고 와라 그럼. 그리고 다시 뭐가 문제인지 교정을 하자잉. 구걸 세션부터 하고 나가. 응. 구걸 세션부터 네. 하고 와. 나갈게요. 응. 구걸 세션을 거기 와서 3박 4일 내내 하면 돼. 다 구걸해서 먹고 밥도 도반들한테 하면 그게 좀 내려가겠지? 그런 다음에 해. 고지 아픔이 딱 올라와줘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안 느끼려고 하면서 입으로만 한 푼 주세요. 되게 세게 있어 아가. 거지라고 할까 봐 달라쓰리 못하는 거야. 잘 봐. 사람들한테 좀 커피 좀 한잔 사 막 이래야 되는데 거지라고 할까 봐 두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거지야. 엄마 아빠한테도 그 거지 마음에 올라와서 굴욕감으로 못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거지 마음 느끼는 게 너무 아파. 날 못 줄 때 거지 마음이거든. 자식한테 그 크레파스 값 하나를 못 줄 때
그 거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지. 쓸 수 있어야 되거든. 혜라님 지금 나가서 동냥 시켜봐라. 나는 각설이 탈 행동해. 아니 왜 이렇게 얼씨구 씨구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주세요 거지예요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걸 못해. 거지를 못 쓰고 지금 너무 아파서 엄마 아빠가 거지 마음 느낄까봐 아파서 못하고 나도 거지 마음이라서 달라고 못하는 거야. 알겠어? 달라고 아예 못하는 분은 잘 봐. 거지라고 느껴져 자기가. 거지인 거 들킬까봐.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거지가 납니다. 거지가 납니다. 두려움 올라오지? 수치도 올라오고 아픔 더 올라와야 돼. 이제 시작이야. 이게 버려져야 네가 돈그릇이 커져. 알겠어? 응? 응. 그 거지 인정하려는 고집이 올라왔어. 거지 인정하려고.